네. 다른 거구나. 아, 왕 찾는 건가 봐. 아, 이게. 아유. 아, 외로운 거 시간 내서 찾는 거야? 아, 이거 하나가 왕도 찾는 거야? 이만 아, 키스! 키스만이 공주를 깨울 수 있으며 난쟁이 중에 상남은 단이 왕자를 데려가야 공주를 깨울 수 있습니다. 네? 어?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난쟁이 한 명이 왕자를 데리고 그렇지 가야 되는 거야. 나머지 다 아웃시키고 이 중에 그냥 왕자가 있는 건 맞는 거죠? 본인은 몰라요. 왕자 입장에서도 난쟁이를 하나 마지막 살아있는 난쟁이를 가장 가능성 있는 난쟁이를 하나 잡았어. 아 뭘 가능성 있어 진짜. 아. 뭐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. 아니, 아니 왜 형이 아니 왕자 이게 너야. 어쨌든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난쟁이들끼리 연합해서 너부터 와봐 진짜. 조심해. 아 내 얘기는 이제 너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있어. 조심해. 내가 제일 웃기고 숭수형은 지금 왕자야 진짜. 본인이 되게 긴장 아니야. 너 왕자 아니야. 아니야. 너 아니야. 너 그냥 왕자병이에요. 왕자는 그래도 가장 연장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불행히도 마녀는 난쟁이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걸어놓았어요. 일곱 난쟁이 모두 각각 다른 방법으로 아웃시키는 겁니다. 일표가 아니네. 미래에서 획득해서 가지고 온 힌트를 여러 가지 저주의 진실을 밝혀. 날아가서 여러 가지. 와 여기 곳곳에는 광부인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이 잔뜩 숨겨져 있으니 그 인덩이는 찾는 대로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. 물론 여러분이 다른 난쟁이를 아웃시키면 그의 금덩이도 여러분의 소유가 돼요. 끝났네. 단 만약 누군가가 왕자의 이름표를 떼면 왕자는 아웃되어 저주를 풀 수가 없으니 중요해. 아, 왕자가 누군지 왕자가 모르고 누군지를 그리고 왕자를 아웃시키면 안 되고 난 조심해. 아웃되는 방법은 이름표 떼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고 형, 반드시 왕자를 데리고 가야 되네. 반드시 여러분이 왕자를 찾아 저주를 깨고 공주님을 되찾으실 거는 믿어요. 난 그냥 금이나 캐야 되겠다. 아 그래? 네. 그럼 석진형 찾게요. 석진형 아웃시키겠네. 그러니까 석진형이 금덩이를 찾도록 놔둔다. 그래. 일단 금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방법을 찾아 석진형을 아웃시키겠네. 이해할 때 재밌었어야 돼. 난쟁이를 어떻게 죽여요? 아 그러니까 그게 여기 있다고 알아내야 된다고.